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 미생물 이야기,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, 이거 다섯 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사실은 이게 한 50개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함축을 해 가지고 이제 다섯 개로 먼저 만들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, 바로 뱃속 세상이죠. 장내 미생물 세상입니다. 이 미생물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를 뱃속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숫자보다 수십 배의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저거 나름대로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다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2편에서는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의 느낌,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, 그다음에 나쁜 느낌, 그다음에 막 짜증나는 그런 느낌, 이제 그런 느낌의 느낌이나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주제로 2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3편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관념,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들 관념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4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, 하루에도 5만 번 왔다 갔다 하는 마음, 그 마음의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는다고 4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번에 다섯 번째 5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 종자균입니다. 발효 종자균. 이제 똑같은 제품입니다. 이제 이 미생물은 뭐 어떤 거는 잘 만들고 어떤 거는 못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 너무 작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걸 뭐 바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가구 같이 큰 거는 만들다 보면 이제 뭐 이쪽 부품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뭐 여기에 불량이 난다든지 가구 모양이 약간 뭐 색이란 이런 게 약간 틀린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되지만 미생물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미생물들은 이제 하나의 그 종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몇 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유인균 11종하고 유원 플러스 1개하고 뭐 그 밑에 막 한 그득도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작아서 다 못 읽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류균, 대장이 되는 그 균들이 벌써 12종이 있습니다. 근데 그 12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그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.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이걸 그 과정에서 뭐 인위적으로 뭐 얘는 강하고 얘는 뭐 약하고 뭐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할 수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합니다. 이거 잘 안 될 거야. 이러면서 뭐 딱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좋은 인식이든 나쁜 인식이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. 이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판단에 이 미생물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아주 또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여러분들이 안 될 거야 라고 딱 그 의식을 가지면 이 미생물들은 발효 당연히 잘 안 하죠. 미릿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얘들도 그때부터 기운 빠집니다. 왜 나를 발효하는 주인이 나를 좀 믿고 의지하고 뭐 내한테 좀 힘을 주고 이러면 얘들도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건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당연히 기운이 빠지는 거죠. 이 밑에 있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근데 그 인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?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에요. 과거에 뭐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가지고 이래저래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. 이제 과거 경험 하나, 또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. 뭐 이제 종편에서도 보고 또 책으로도 보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재 지식, 그리고 또 요거 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이제 고고하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. 해보지도 않고, 그거 한번 해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이거 미생물을 하면서 뭐 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.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는 물어보죠. 발효 한번 이거 가지고 해보셨습니까? 하면
그다음에 대답을 안 합니다. 왜?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과학의 인식 또 자기가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이런 걸 딱 접목시켜가지고 안 될 거야 라고 찍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. 그게 마치 요술 같아요.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돼요. 예, 될 거다 그러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인식, 바르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면 그게 나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느냐? 아니에요.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미생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또 인체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이제 작용들을 하고 또 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런 걸 알고 난 뒤에 미생물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이런 작용이 있구나. 아, 이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이 나게 아니면 또 정확하게 또 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. 뭐 나름대로 이제 막 그 여러분들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개념, 뭐 그런 지식들, 그다음에 과거의 체험, 경험들 이런 걸 꽉 쌓아 놓고 한 번도 또 사용을 안 해 보고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 미생물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. 그 장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인간한테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. 그리고 이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사람의 그 건강 또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신 작용까지도 이제 우리 인체가 이제 이는 이제 물질 이제 몸이죠. 물질과 이제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죠. 그래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인간의 그 정신 작용까지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어떤 생명공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. 예,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신병자들도 또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장내 미생물들을 분석하니까 특정한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특정 미생물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제 강한 반응을 하는 걸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한 이제 그런 제가 그걸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은 인간의 그 정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.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인간의 그 인식 그 인식은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숱한 그런 좋은 체험, 나쁜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인식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데 미생물들은 굉장히 민감하다. 그런데 즉각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뭐 작은 그 미생물이라 그래도 얘들 이 미생물들 사람보다 못할 거 없습니다.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람보다 미생물이 오히려 더 뛰어나지 않나, 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듭니다. 요즘 뭐 저기 무슨 이상한 뭐 이제 전염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잖아요. 이제 사람들이 지금 속수무책입니다. 그게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인식으로 미생물을 이해를 하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. 걔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제 그런 미생물들 그 애들의 사고 걔들의 인식으로 우리가 같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애들을 이해를 하죠. 이해를 해야만이 뭐 친구가 되든지 뭐 뭐가 되든지 되는 거죠.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원만하게 그거 하지. 막 뭐 모든 미생물들은 박멸의 대상. 어쨌든 뭐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항생제 만들고 뭐 백신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러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지가 잡혀가 죽고 싶겠습니까? 지도 살라고 막 발벙치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는 이제 인간의 그 인식들. 이거는 요술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마치 그 저 신기한 요술 방망이처럼
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좋은 미생물도 없고 나쁜 미생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좋다가도 어느 날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어느 날 그 나쁜 놈이 내 인체 결정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미생물들, 나쁜 미생물들, 인간한테 아주 나쁜 이런 거는 실제로 한 1700개인가 밖에 안 밝혀졌습니다. 근데 미생물 종류는요, 셀 수도 없어요. 지금 뭐 미생물 그러니까 인간한테 안 좋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한 17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그 외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미생물들의 종은 인간한테 거의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생물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. 바이러스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. 이런 인식들,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바이러스들과 우리는 전쟁을 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수많은 인간들이 이제 병들고 또 심하면 이제 죽게 되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희생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미생물들을 대할 때도 그런 인식들, 뭐 과거의 관념을 여기저기 막 끼워 맞춰가지고 뭐 무조건 한판 붙자, 뭐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. 네, 자 그래서 이제 요는 우리가 작은 세상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세상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.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